계속되는 장맛비에 놀러나가지 못해서 우울한 친구. 그 와중에 엄마는 심부름까지 다녀오라고 하는데요. 친구는 비가 와도 즐거워지는 도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뒤적뒤적 도구를 찾는 도라에몽. 이 도구는 비가 오면 건강해지는 생물을 연구해 만든 미래의 음료라고 하는데, 아무튼 일단 먹어보라며 병뚜껑을 따는 도라에몽. 친구는 잘 먹겠다며 원샷으로 마셔보지만 다 마신 후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친구에게 심부름하러 밖으로 나가자고 하는 도라에몽. 심지어 우산을 쓰지 말라고 하죠. 도라에몽의 제안을 받아들여 비를 맞는 친구는 처음엔 찝찝해하지만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다며 팔짝 뛰는 친구. 이 음료는 비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기분을 좋게 해주는 도구라고 합니다. 친구는 기분이 좋아져서 미친놈처럼 비를 맞으며 심부름하고 다 같이 빗속에서 즐겁게 놀자며 친구들에게도 음료를 주는데, 음료를 마시고 나서 얼굴이 벌게 지더니 개구리 소리를 내는 아이들. 그리곤 비를 맞더니 행복한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뭔가 찝찝해서 빗속으로 들어가기 주저하는 이슬이를 친구가 미는데, 억지로 떠밀려진 이슬이는 비를 맞자마자 기분이 좋아지고 아이들은 이상하리 많지 행복한 기분에 들떠 있습니다. 그리곤 비 오는 놀이터에서 신나게 노는 아이들.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한 건지 비를 잔뜩 머금은 먹구름을 향해 가는데, 비를 많이 맞을수록 아이들의 행동은 기괴해져서 연꽃잎을 타는가 하면 퉁퉁이는 맨몸으로 벽을 오르기까지 하죠. 심지어 개구리처럼 뛰면서 이상한 행동들을 보이는데, 비가 그치고 햇빛이 내리비치자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아이들. 비 오기 전보다 더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합니다. 결국 아이들은 도라에몽의 도구로 비 오는 장소를 찾아내서 일부러 비가 오는 장소로 이동하게 되는데,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한 건지 청개구리 맥주를 한 무더기 가져가는 친구. 하지만 잠시 후 어디로든 문에서 어두운 표정의 이슬이가 나오는데, 도라에몽이 도착해보니 폭우가 쏟아지는 열대우림 지역에서 아이들이 마시고 버린 엄청난 양의 비어있는 청개구리 맥주를 발견하고, 아이들은 개구리가 된 듯 기괴한 모습을 보이며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마약에 중독된 듯한 아이들은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